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이제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 최상병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전국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이자 경기도의원인 장민수 위원장입니다. 청년위원장입니다. 네, 다음은 세종시당의 박범종 청년위원장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상금부대변인인 선다윗 상금부대변인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먼저 모두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항상 그랬습니다. 바뀐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 최상병의 사고를 보면서 언제처럼 똑같은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개탄스러웠었습니다. 건강하면 국가의 아들이고 다칠 때는 나 몰라라는 국가를 상식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청년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고 최상병 같은 경우에는 부당하고 위험한 업무 지시였고 과업 지시였는데 그것을 수행하다 목숨까지 잃는 상황 속에 결국에는 국가에서 책임 있는 자들은 또다시 도망가기에 급급했고 외압 의혹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이하 청년위원들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앞으로 이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 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우리 최상병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전국청년위원회가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병사의 목숨보다 높으신 분들의 밥줄이 중하십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고 최상병은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병대에 자진위대한 대한민국의 청년이었습니다. 군은 그런 청년을 구명조끼도 없이 거센 물살에 내몰았고 최상병은 수해 지역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원인규명으로 재발 방지는 물론 최상병의 넋을 위로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상식입니다. 하지만 7월 20일 고 최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사건 발생 과정과 경위 조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유족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유족이 신청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아직 유가족들은 최상병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야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받아 실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번복되었고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직후 보직이 해임되고 항명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정식 개통으로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결과가 단 하루 만에 보류되었고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결재한 수사 결과에 대해 갑자기 보류를 지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어디선가 외압을 넣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명과 외압에 휩싸이면서 수사가 멈춰져 버렸고 고 최상병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정부,
비상식적인 군의 태도를 보이면서 어떻게 국가가 청년들에게 국가의 임무를 다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휘계통에 있던 군 간부들의 밥줄이 한 병사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고 최상병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단 하루 만에 번복되는 과정, 그로 인해 촉발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고 최상병 사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 젊은 병사를 구명조끼도 없이 사지로 몰아넣은 행태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발표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3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일동.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최민석입니다. 이번 고 최상병, 최수근 상병 사건은 참 청년, 특히 병역의 의무를 졌던 20대 남성인 저에게도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앞서 전용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입대를 시킬 때는 국가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사망사고가 나거나 다치게 될 경우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작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청년들은 문제를 제기해왔고 그 문제들을 국가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또는 그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파헤쳐서 최수근 상병의 억울함을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 확보 등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선다윗입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군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저는 물론이고 20대 초반의 제 친구들, 군대에 가 있는 제 친구들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분명한 사실을 밝혀야 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동의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 큰 분노와 의구심만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죽은 일이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은 이 병사의 목숨 안타까움을 풀어줘야 하는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념과 진영에 따라서 나뉘어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당당히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당에서도 제도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